Together with Jesus Christ. 기다리고 기다리던 2015년 드디어 만나는 CCC 여름 수련회를 위해 멈추지 않는 기도로 이곳 평창에서 많은 순장님들과 간사님들이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 열정으로 저희마저 물러갈 것만 같은데요. 수고해주시는 순장님, 간사님 감사합니다. 2015 CCC 여름 수련회에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서울, 대전, 대구, 부산 찍고 제주까지 방학 내내 꿈틀거리는 설렘을 안고 전국 방방곡곡에서 달려온 순장 순원님들을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제가 머리 깎은 군인인데도 이렇게 수련회로 보내주셔서 이렇게 기도하러 나왔습니다. 군인도 기도하는데 정말 여러분들도 나라를 위해서 정말 같이 기도하고 정말 같이 은혜 받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1학번이고 새내기라서 이번에 순원으로서 처음으로 여름 수련회에 오게 됐는데 굉장히 기대를 많이 하고 왔어요. 정말 많은 은혜 받고 많이 친해지고 돌아갔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1학번 저희 순원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그 순장에 대한 마음을 품었으면 좋겠고 새 친구 번을 맡게 됐는데 새 친구인 유림이가 하나님을 꼭 인격적으로 만났으면 진짜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위드 지저스 크라이스트 투게더 웨이 지저스 크라이스트 투게더 위 지저스 크라이스트 투게더 위 지저스 크라이스트 두근두근 드디어 평창에 도착해서 수련회 장소로 입장. 역시 순장님들답게 도착하자마자 기도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1층에 준비된 등록처에서 시민들이 등록하고 있는데요. 시민들의 밝은 미소가 앞으로의 수련회에서 즐겁게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2015년 여름 수련회 집회장에 8천여 명의 시민들이 함께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그려놓으신 하나의 그림 같네요. 순원들의 손을 잡고 함께 예배를 준비하는 모습 정말 아름답습니다. 박성민 목사님의 개회 선언으로 여름 수련회 첫째 날 밤이 시작되었습니다. 각자 지구의 매력을 마음껏 자랑하는 입장 퍼레이드 시간. 매년 업그레이드되는 시민들의 톡톡 튀는 아이디어. 올해도 역시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 즐거운 개회식 현장이었습니다. 이렇게 쉬운 건지 몰랐어요. 아유, 왜 평소엔 안 했나 몰라. 여러분도 달라질 수 있어요. 사후육 프로젝트! 시민들의 건강을 책임질 변태랜입니다. 오늘 준비한 운동 456 프로젝트! 4박 5일 동안 6층까지 걷기! 5kg는 빠진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 시민 여러분, 4박 5일 동안 6층까지 걷는 456 프로젝트! 잊지 마세요! 세훈아, 너 그거 들었니? 응, 뭐가? CCC도 이제 카톡 친출을 할 수 있대. 우와, 진짜? 그거 하면 뭐가 좋은데? 질문하면 직접 대답도 해주고 홈버튼으로 소식도 볼 수 있어. 우와, 그거 괜찮은데? 오, 지금 당장 해야겠어. CCC와 카톡 친구가 되어보세요. CCC 소식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모이는 곳, 그와 함께 여기저기 숨어있는 수많은 위험들. 그래서 준비했다. 사고 탈출 넘버 원! 비 오는 날 집회장으로 향하는 예찬이와 은비. 원래 이런 날이 더 은혜스러운 거야. 이제 시작하겠다. 빨리 가자. 예배에 참석하기 위해 신나게 걸어가는데 예찬아! 도대체 왜? 이들이 신고 있던 건 바로 쪼우리와 삼선 슬리퍼. 집회장으로 가는 길이 멀고 비가 오면 길이 미끄럽기 때문에 반드시 운동화를 신고 가야 합니다. 덥다. 순장님 만나서 인사하려고 다 준비해놨는데. 아, 순장님 어디 있는 거지? 성진아! 아, 순장님! 여기 계셨어요?
성인아, 너만 하려고 1년 동안 기다렸어 여기서. 1년 동안이요? 아, 순정이 순정하고 인사하려고 제가 준비해왔어요. 진짜? 예. 수련의 사용 설명서 1. 투게더 인사법. 먼저 서로를 마주보고 선다. 그 다음 왼발을 앞으로 내딛는다. 양팔을 뒤로 곱게. 그 다음 투게더 크로스 크로스 크로스. 함께 따라하면서 즐거운 수련에 되어보아요. 시작이야 수련회. 수련회 위한 여행 투게더. 걱정 따윈 없어 없어. 예수님과 함께니까 처음 시작은 어색할지도 몰라. 내 친구 예수님 날 지켜줄 거라고 믿고 있어. 투게더 예수님과 함께. 언제나 어디서나 예수님이 함께 있어. 약할 때나 강할 때나 예수님이 함께 있어. 너와 나 함께라면 우린 최고야. 언제까지나 진실한 마음으로. 언제 언제까지나 그 날을 위해. 수련의 첫날 100점 보너스로 3일 더 드립니다. 여러분